자, 너가 생각하는 최고의 피부 항라 성분 5개. 와, 너무 의외인데요? 와, 거의 제 생각이랑 일치하는데요. 오, 이거 정말 최고의 피부과 전문의 쭈빼기. 야, 너무 정확한데 이거? 저 챗GPT가 인정한 5인 중 한 명입니다. 아, 나 소름 돋았어. 근데 사실 이제 챗GPT가 뭐 요즘에 막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긴 한데 챗GPT가 워낙 요즘 대세기도 하고 사실 모든 분야에서 뭐 검색에 뭐 구글을 넘어서 이제는 거의 대부분 챗GPT로 검색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검색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아예 뭐 우리 뭐 유튜브를 워낙 많이 찍었다 보니까 유튜브에 냈던 내용들 그다음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 같이 좀 이제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제일 초기 영상 중에 하나 아침에 물로만 세안해도 되는가 라는 영상을 제가 찍은 적이 있죠. 무려 그게 4년 전입니다. 아, 참, 그 당시 100명 유튜브를 모으기 위해 제가 고군분투하고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저 유튜브 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엊그제 같은데 아, 네. 아, 갑자기 유튜버 피알람의 유튜버 피알람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피알람은 대한민국의 유튜버로 본명은 한필람입니다. 그는 주로 미국에서의 대학원 생활과 연구, 국제학회 참가 등 학술적인 주제를 다루는 비디오. 내가 언제부터 본명이 이성희가 됐지? 스탑 제네레이션. 뭔가 잘못 쓰고 있네. 다시 한번 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피부과 전문의 피부를 알려주는 남자는 합니다. 잘못됐다는데? 그러니까 아까 내가 피알람만 얘기하니까. 와, 진짜 신기하다. 학습을 하는 거네. 안 나와. 너가 생각하는 최고의 피부과 전문의 5명을 이야기해줘.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한국 피부과 전문의 5명입니다. 1번 김홍석. 보스 피부과의 원장으로 유튜브 채널 피부를 알려주는 남자로도 활동 중이며 야 너무 정확한데 이거? 저 챗GPT가 인정한 최고의 피부과 전문의 5인 중 한 명입니다. 바세린이 피부 주름에 효과가 있을까요? 바세린은 보습제로서 피부 건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지만 피부 주름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부 주름은 피부 내 콜라겐, 엘라스틴 등의 섬유 조직 탄성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것으로 완전히 예방하거나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거는 뭐냐면 막을 이렇게 딱 치면서 피부가 되게 매끈해 보이기 때문에 주름져 있는 피부가 되게 매끈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 자체의 주름이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가 팽팽해지면서 그 기름 때문에 팽팽해지면 생긴 현상이지 이거 자체가 주름을 좋아지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바세린으로 블랙헤드 제거가 가능한가요? 자, GPT는요 블랙헤드 제거에 특별한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바세린은 보습제로서 피부를 유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는 있지만 블랙헤드를 제거할 수 있는 성분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네요. 자, 바세린이 블랙헤드 제거에 도움은 줄 수 있나? 어느 정도는 약간은 도움은 줄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바세린 그 기름 자체가 유화 효과가 있기에는 되게 힘들죠. 기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기름과 물이 있을 때는 기름 성분과 물을 섞어주는 게 흔히 말하는 계면할 성제죠. 기름을 베이스로 하는 수분 성분이 있어줘야 기름 성분끼리 만들어 놓고 물은 물 분자끼리 만들어 놓아서 막을 싸게 만들어서 이걸 지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계면할 성제 역할을 하는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데 바세린은 그 자체가 계면할 성제로서 역할보다 오일 그 자체 그 덩어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블랙헤드가 있을 때 그 블랙헤드에 있는 기름 부분들을 녹여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블랙헤드 안에 있는 그 성분에 있는 성상에 기름 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해서 약간은 부드럽게는 만들어줄 수 있지만 그게 다시 클렌징으로 지울 때는 또 2차적으로 또 우리가 유화제를 사용해서 또 지워야 되는 부분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번거로워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랙헤드를 바세린으로 블랙헤드를 없앤다라고 하는 건 사실 조금 의미상으로 어렵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식용유도 도움이 돼야 돼요. 근데 식용유도 기름 그 자체잖아요. 기름 그 자체는 기름이 있는 성분들을 녹여서 빼나갈 수가 없고요. 그냥 기름에 섞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천하거든요. 자, 그리고 블랙헤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각질을 제거하고 클렌징과 함께 각질 관리와 적절한 스킨케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클렌징 오일, 각질 관리 제품, 알파 하이드록시산 등 블랙헤드 제거에 효과적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 거의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고 보는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이 문장에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단어 하나가 사실 되게 중요한 것들이 되게 응축되어져 있는 좀 느낌 좀 보고 읽기 편하게 좋게 써놓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정도면 뭐 거의 뭐 만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90점 이상의 점수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아침에 물로만 세안해도 피부가 좋아?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대답은요, 아침에 물로만 세안하는 것은 피부에 유익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피부 상태에 따라 다름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피부가 건조하거나 민감한 경우 물로만 세안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부드러운 클렌저나 젖은 수건을 사용하여 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pH가 어떻게 보면은 7이잖아요. 수분은 물은 7이잖아요. 근데 우리 pH는 4.5, 5.5니까 오히려 pH가 더 올라가서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충분히 잘 설명된 부분인데요. 반면에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있는 피부의 경우 물로만 세안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물은 피부에서 과다한 기름과 먼지를 씻어내어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성이나 여드름이 있는 경우는 특히 피지 분비도 많고요. 피지 분비가 많으면서 모공에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잘 끼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것들이 물로만 씻었을 때 깨끗하게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클렌징을 이용을 해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까지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조금 잘못된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침에 물로만 세안하는 것이 좋은지는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에 맞는 적절한 세안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놨네요. 그렇죠? 딱 만들어 놓고 그냥 적절하게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 그래 이거는 뭐 답은 줬어. 하지만 너 피부 상태에 맞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거 누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대답이긴 하죠. 근데 뭐 그렇게라도 써야 왜냐면 피부 상태를 다 일일이 볼 수는 없으니까 조금 그런 이제 한계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너가 생각하는 최고의 피부 항라 성분 5개. 와, 너무 의외인데요. 나 소름 돋았어. 레티놀, 비타민C, 히알루론산, 폴리페놀, 나이아시나마이드. 와, 거의 제 생각이랑 일치하는데요. 지금 이제 항노화 성분 중에 폴리페놀과 비타민C는 항산화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많이 각광받고 있는 성분이긴 하고, 히알루론산도 사실 보습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수분을 유지하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포 신호 전달 물질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피부 노화라든지 이런 세포 신호 전달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로 되어 있어서 항노화에 있어서 상당히 빼놓을 수 없는 물질이죠. 오. 자, 요즘 최근 많이 알려져 있는 스킨 테스팅에 대한 이야기. 제가 아전에 한번 스킵 케어라는 이야기로 한번 제가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너무 화장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실제로 피부에 닿는 양도 많아지고 항분 물질들이 너무 많아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부에 좋은 효과보다 너무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 사용하는 제품의 개수를 줄이고 뺄 수 있다면 최소화하라는 개념의 스킵 케어였습니다. 최근 인기 있는 관리 방법 중 하나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고 휴식을 주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거고요. 바로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화학성분 때문에 그렇다. 근데 너무 이제 이런 화학성분들이 피부 노화를 장기적으로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썼는데 조금 이거는 약간 너무 편향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보통 검색을 할 때는 내가 피부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대해서 많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현재 조금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 좀 보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약간 편향된 느낌의 내용일 수도 있죠. 그래서 단식 기간은 일주일에서 1개월 사이고 그 기간에는 화장품 성분 대신에 단순 천연 성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건 더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할 거면 안 해야죠. 안 할 거면 안 해야지. 근데 실제로 천연 성분을 사용하면 좋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그 편향적이라는 내용 이런 겁니다. 화학성분은 나쁘고 천연성분은 좋아 라고 하는 걸 여기서 지금 딱 말을 한 거거든요.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천연성분들의 원료가 정말 피부에 좋은 것일까 하는 것에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 자극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안정화시키고 그걸 순하게 만들어서 피부를 어떻게 사용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화장품 원료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한 거지만 자연 성분들은요 정말 자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성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단순하게 양파나 오이를 갈아서 추출한 액체를 페이스팩으로 사용하거나 양파를 얼굴에 갈아서 여러분들 얼굴에 한번 대보시면요 그거 이게 과연 이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저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좀 오랜 기간에 상당히 이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온 것들은 어쩌면 그건 당연하게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최근에 새로 나온 이론, 새로 나온 의견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주관적이고 상당히 좀 편향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색해 보시는 분들도 조금 더 생각을 좀 하면서 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조금 더 고려해서 파악을 하시는 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피부가 좋아지게 하는 영양제 다섯 가지 그리고 올바른 복용 방법 또는 용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 비타민 C 이야기하네요. 확실히 비타민 C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루 500에서 1000ml를 복용해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장량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비타민 E 역시 하루에 200IU 이것도 권장량이죠. 나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에서 1000에서 2000IU를 2000mg을 복용하는 것이 적당하고 아연 자 피부 조직의 생성에 필요한 필수 미네랄이다. 15에서 30ml 정도. 그 다음 프로바이오틱스. 오 이거는요 제가 방금 이 프로바이오틱스 빼고 비오틴을 넣기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약간의 이제 이런 질문의 상태에 따라서 각각 좀 다르게 선택을 하는 걸 봐서는 뭐 충분히 뭐 대답이 다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역시 뭐 다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1일 1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죠. 사실 1일 1팩 하는 것은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성분 중에서 조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조금 피부에 민감하게 만들 수 있는 성분들이 좀 많이 함유되어 있는 팩들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다음에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노출의 빈도가 너무 높아지는 문제가 있으니 1일 1팩을 할 때는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저 주의를 하고 사용을 해라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매일 시트 마스크팩을 사용하는 것은 피부에 부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매일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뭐 일주일에 2-3회 정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는 분은요 아침 저녁으로 시트 마스크팩을요 하루에 30분씩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뭐라 해요. 아니 왜 그렇게 마스크팩을 그렇게 오래 하냐고. 뭐 뭐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뭐 좋다고 너무 많이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보통 처음에는 권장하는 정도의 용량만큼을 사용을 해 나가면서 익숙해지면 또 모를까 너무 처음부터 과하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피부에는 분명히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너무 과하지 않게 사용하는 게 항상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챗GPT랑 이렇게 이야기를 직접 하면서 확인도 해보면서 저도 되게 재밌는 것들 많이 봤는데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건 있지만 분명히 발전하고 좀 더 아주 깊게 디테일하게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 3개월 뒤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챗GPT랑 이야기했을 때 내용을 한번 비교해보면 훨씬 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이제 세상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나랑 이거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챗GPT도 우리한테 옆에 바로 딱 와 있는 듯한 느낌이죠. 아마 이 챗GPT도 나중에는 검색에 있어서는 너무 우리 일상에 당연한 것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